저는 그 답이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보통 문화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뼈대만 남긴,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으로 습득되는 정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문화라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쪽 침팬지와 서쪽엔 침팬지가 다른 행동을 하고 그것이 환경이나 유전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문화로만 설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동물도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간의 문화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누적적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 시간이 가면서 그런 어떤 누적적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은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그것이 인류 진화사 내내, 정확히 얘기하면 호모 속의 진화 내내 어떤 그 진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류의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 얘네들은 조직 생활하는 애들이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유류 중에서도 영장류는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그 집단이 가장 크고 복잡하거든요. 초사회성은 바로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이 커지면 분업을 해서 좋은 점이 있지만 대가가 항상 따르는데요. 남들을 잘 케어해줘야 되고, 의도가 뭔지도 잘 파악해야 되고, 마음도 잘 읽어야 되죠. 그런 능력이 바로 사회적인 능력이죠. 그걸 우리가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문명을 만든 비법은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서 많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타자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집단을 키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 죽음, 암,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다 풀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암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냐면 세포가 많이 분열하면서 돌연변이가 축적되면 발생하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세포가 분열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 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노화하고 암은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늙는다는 거는 분열하는 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암의 발생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늙으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새로 발생한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고 늙고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도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분자 수준에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었어도 아직까지 큰 주제에 대해서는 다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노화 시계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제 텔로미어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염색체 말단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늙는다는 건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텔로미어는 그 DNA로는 TTA, GGG 반복 서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짧아지면서 노화가 되는데, 또 이게 왜 짧아지는지 보면 그 TTA, GGG의 염기 서열에 또 비밀이 있다라고 지금 조금씩 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전 양면인 거죠. 노화가 되면은 암이 생기는데, 또 노화는 어떻게 보면 세포 분열을 맞기도 하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뭐 사실은 뱅글뱅글 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한, 다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긴 한데요. 이들이 어떻게 기원됐느냐, 노화, 죽음, 암 연결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TTA, GGG 염기 서열의 특징에서 보듯이 생명은 태어나서 늙고 죽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게 혹시 기원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구상의 바이러스는 아마도 최초의 생명 또는 우리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인 루카 이전부터도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가닥 DNA, 이중 가닥 DNA, 단일 가닥 RNA, 이중 가닥 RNA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핵산을 대상으로 그들의 유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조그마한 세포가 태아가 되어서 바이러스만 남겼다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입증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세계에서는 바이러스가 태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또는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의 유전자를 얻어서
바이러스가 점점 커지는 과정을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주 신기한 현상들이 발견됐습니다. 판도라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유전체가 큽니다. 2.3메가베이스니까 엄청 크고요. 크기도 세균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쩌면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멸종된 네 번째의 생물 영역, 생물 도메인에 퇴화가 되어서 커다란 바이러스가 됐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조그만 바이러스가 여러 생명체를, 특히 아메바겠죠? 아메바나 아칸트 아메바와 같은 원생 생물을 계속적으로 감염하고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를 막 얻어서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진화학적 증거는 아마도 조그만 바이러스가 아메바와 같은 여러 가지 진핵생물의 유전자를 하이제킹해서, 즉 훔쳐서 이렇게 거대한 바이러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근데 세포의 구조물도 약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렵고요. 아마도 커다란 판도라 바이러스의 어떤 생물학적인 실체 기원이 밝혀지면 조금 더 바이러스에 대한 정의에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